에벤시지 뱅크 코딩 두 번째 내용입니다. 세부 내용 코딩 내용 코딩 내용 코딩 내용이라고 할까요? 뭐 세부 내용이라고 할까요? 일단 세부적으로 앞으로 우리 진행할 코딩의 내용을 정리를 다시 한번 했어요. 이번 코딩은 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광범위하게 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진행할지 미리 정리를 좀 할게요. 해서 여기 지금 나열되어 있는 모듈들이에요. 기능들이죠. 이 기능들 하나하나를 코드로 구성했을 때 그러면은 여기다 이제 동그라미를 칠 겁니다. 이렇게 완성하면은 오 동그라미를 딱 치는 거예요. 크기도 좀 크게 할까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아직 아무것도 완성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하면서 하나씩 나가죠. 그래서 이걸 지금 계획 잡고 있는 거는 4월 1일부터 해서 계획으로는 6월 30일까지 한석 달간 3개월이죠. 3개월간 진행하는 거예요. 자, 모듈들, 코딩할 모듈들 한번 정리를 쭉 해볼게요. 정리를 하고, 그런 다음에 실제 코드를 한번 또 구성을 해서 동작을 시켜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요런 코드가 있어요. 여기, 지금 현재 피닉스가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하나 돌려놓은 게 있어요. 마켓에서, 일부 모듈 구성하고, 지금 밑에, 이렇게. 열심히 지금 돌아가고 있죠. 돌아가고 있는데 그 화면이 이 화면입니다. 보시면은 뭐 시금치도 있고 집도 있고 난로도 있고 주식도 있고 갈치도 있고 뭐 후라이드 치킨도 있고 등등등등 있고 이 기업 이 상품명이 있고 그다음에 이 상품의 가격 그리고 고객의 평가 그리고 디스턴스도 있어요. 디스턴스는 지금 주문자와 이 상품 간의 거리 요것도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안 먹히네. 다시. 안 먹히면 껐다가 다시 한번 들어보죠. 피닉스로 돌리고 있고, 라이브 뷰입니다. 피닉스 라이브 뷰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볼까요? 이제 젊어 키우고 있죠. 그래서 오름차순, 내림차순, 요 이름도 요렇게. 오름차순, 내림차순, 가격도 이렇게 낮은 가격부터 높은 가격, 스타도 높은 것부터 낮은 가격 이런 식으로 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도 가까운 그리부터 가장 가까운 것은 킬로미터니까 93m, 609m, 1.74 쭉쭉쭉쭉 해서 그리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UPC라고 해서 이게 유니버셜 프로덕트 클래시피케이션이죠. 이게 UPC 상품의 고유번호 요것도 좀 이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주소라든가 생산자는 일단 뭐 기업 365 이런 식으로 가칭입니다. 가칭으로 이렇게 다 놨어요. 나중에는 무슨 여기에 뭐 기업 이름이 들어가겠죠. 무슨 기업에서 들어가게 될 겁니다. 대충 요런 구성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검색도 가능하도록 지금 현재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36이라고 하는 숫자 36이 들어가 있는 기업을 설치하면 이렇게 36인데 36이 없는데 왜 이게 36뭐 뭐가 잘아 아닙니다. 이 네임은 상품이에요. 상품에서 36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 상품. 이렇게 금식을 한 거죠. 그죠? 그리고 프로듀스는 이게 4가 들어가 있는 프로듀스 금식을 하죠. 그러면은 상품은 36, 프로듀스는 4인 두 개의 상품이 이렇게 검색돼서 나오고. 그리고 이걸 뭐 10개 단위로 보겠다, 20개 단위로 보겠다 등등으로 볼수 있도록 현재 지금 이렇게까지만 구성을 돼 있는 상황인데 요거는 일단 제가 교재를 참고를 했어요. 어떤 교재를 참고했는지 그것도 좀 이따가 책을 참고를 했던 게 있는데 그것도 좀 이따 보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1, 2번, 3번, 4번 10개씩 보겠다 혹은 뭐 20개씩 보겠다 혹은 20개, 50개 단위로 보겠다 그러면은 50개씩으로 표시가 됐다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50개까지 나왔죠. 그리고 두 번째 화면은 이제 51번부터 100번까지 택시도 있고 양말도 있고 등등이에요. 현재 이런 식으로 일단 이게 시작입니다. 여기를 시작 화면을 이걸 시작을 해서 하나씩 이제 구성을 해나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코딩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건데 여기 방금 보신 그 화면 방금 보신 화면을 시작으로 해서 그 시스템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것도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요 얘기 돌아가도록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몇 가지 이렇게 메시지도 표시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드들도 일단 여기 있는 코드들 있어요. 그래서 모듈 자체가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검색 모듈이 있고 검색하는 부분이 있고 상품 검색이죠. 그리고 실제 상품들을 나열하는 요 부분 있고 그리고 솔팅 오름차순 내림차순 이름별로 혹은 뭐 가격별로 이렇게 솔팅하는 모듈이 있고 그죠? 요걸 이제 필터링이라고 합시다. 필터링 모듈 있고 솔팅 모듈 있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하단에 페이지 이렇다는 페이지네이션 모듈이 있어요. 현재 세 가지 모듈만 지금 추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모듈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 코드가 있으니까 이 코드도 제가 진행을 하면서 각각의 코드들 필터링 하는 부분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필터링 하는 부분, 그다음에 솔팅 하는 부분, 그리고 페이지네이션 하는 부분, 세 가지 모듈. 또 여기 좀 코드가 있어요. 이 코드들도 제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강의를 진행하면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자, 이게 시작입니다. 스타트 상황이고 이걸 이제 여기다가 기능들을 하나씩 다 추가를 해 나갈 거예요. 추가를 해서 앞으로 3개월 정도 진행을 하면은 3개월 뒤에 우리가 목표한 시스템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 시스템이 뭐냐는 거죠. 그 시스템이 뭔지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지금 목표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은 필터링 들어가 있고 솔팅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페이지네이션 세 가지가 들어 있어요. 근데 여기다 플러스를 해 나가는 겁니다. 뭘 플러스 하느냐 하니까 여기 있는 이것들을 이제 플러스 해 나가는 겁니다. 밑에 있는 것들. 하나씩 지금 그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 추가할 게 이제 은행과 보험과 정금 기능. 요세 가지를 추가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의 단일 글로벌 금융 인프라. 그래서 전 세계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전 세계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은행. 은행이자 보험이자 증권사. 증권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이것도 좀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만약 은행으로서 예금을 한다고 가정합시다. 예금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 우리가 만든 이 ABC뱅크인데 이 ABC뱅크를 뭘 믿고 외국에 예를 들어서 스웨덴이나 스위스나 뭐 아프가니스탄이나 인도나 중국에서 예금을 하겠느냐는 거죠. 그죠? 그럼 이 양반들이 스위스나 뭐 프랑스나 스페인에서 이 ABC뱅크에 예금을 해도 되겠다고 뭔가 신뢰할 수 있는, 뭔가 확신할 수 있는 내 돈을 절대 날리지 않는다는 어떤 뭔가 보장해서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걸 구성하는 겁니다. 그게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은행 같은 그런 예금 적금하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디자인, 유저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어려운 부분은 뭐냐 하니까 전 세계 누구나 이 은행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고가 났을 때 여기 ABC뱅크가 약속한 금액을 지급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을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증권도 마찬가지고 증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관건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코딩을 해야 됩니다. 코딩인데 두 가지 부분인데 첫째는 기능적인 부분이고 기능이고 두 번째는 신뢰 부분, 신뢰 크레딧인데 요두 가지가 좀 달라요. 크레딧이고 여러분들은 나서나 개발자잖아요. 우리 개발자들은 기능은 뭐두 가지죠. 프론트엔드하고 그다음에 백엔드 두 가지인데 요거는 쉽게 우리가 생각하고 구성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뢰, 예. 크레딧 어브 마켓이라고 할까요? 어브 마켓. 요것은 우리 분야가 아니죠. 우리 개발자들이 요걸 할수 있는 분야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걸 합니다. 왜 하느냐 하니까 사실 제가 개발자 하기 전에 금융공학이나 경제학을 공부를 했더랬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부분보다는 이게 제 전공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요걸 구성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개발만 하신 분들은 요게 좀 이해가 안될 부분이 있어요. 요 신뢰라고 하는 것은 재무회계 지식이 좀 필요해요. 재무회계 지식도 필요하고 세법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경제학도 필요하고 그죠? 금융공학도 필요하고 요런 지식들이 필요합니다. 요런 지식들을 근거로 해서 요런 시스템을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이 조금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깝깝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 그 점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능 부분은 사실 간단합니다.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구성하는 거는 이거는 뭐 리콰이어먼트만 있으면 그대로 코딩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코딩은 간단해요. 근데 무엇을 코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 이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단일 글로벌, 글로벌한 금융 인프라를 구성합니다. 전 세계 누구나 이용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임직원이 없는 시스템, 이걸 구성을, 이게 첫 단계예요. 일단 이걸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 이게 되면은 완성하면은 여기다 동그라미를 딱 칠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딱 쳐서 요 동그라미 치는 과정들을 나중에 6월 말까지 밑에까지 몽땅 다 동그라미 쳐 나갈 거예요. 지금 현재로는 아무것도 없죠. 자, 두 번째는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부분입니다. 이것도 조금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인데 요거는 재무제표라고 하는 거예요. 재무제표인데 요건 우리 흔히 들어보셨겠지만 대차대조표, 그리고 손익계산서, 지분표, 그리고 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들어보셨나요? 그리고 결합재무제표, 요런 것들입니다. 요러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걸 근거로 해서 재무지표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재무지표, 재무지표는 뭐냐니까 경영성과를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경영성과를 측정, 성과의 측정, 요걸 또 구성합니다. 그래서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이걸 모든 지구의 80억 인구에 따르면 80억 인구에게 몽땅 다 재무제표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만들어주고 그 또한 만들어진 재무제표를 사람이 업데이트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니까 이걸 이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회사에서 격리부서라고 합니다. 격리부서. 회사마다 격리부서가 있잖아요. 격리부서가 있고 이 격리부서가 이걸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감수하는 사람, 그걸 공인회계사라 그래요. 회계사. 영어로는 CPA, Certified Public Accountant, CPA입니다. 그리고 또 세무사라고도 해요. 세무사는 이제 요 격리부서의 일을 근거로 해서 세금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세금을 계산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거예요. 이걸 tax account라고 표현해요. TA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업무, 격리부서와 공인회계사와 세무사가 하는 업무를 다 한번 자동화하는 거예요. 자동화하고, 자동화할 뿐만 아니라 현재 이 사람인들이잖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회계사 한 명이 감사할 수 있는 기업의 수는 1년에 10개 안팎 안 돼요. 세무사가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의 수도 뭐 10개나 100개 안쪽이죠. 그런데 시스템은 무한합니다. 자동화한 다음에 이걸 무한히 확장 가능할 수가 있죠. 그래서 80억 인구 모두에게, 인구 각각에게 한 명의 일종의 가상이라고 그럴까요? 뭐 AI로 합시다. AI 회계사를 할당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구성합니다. 자, 그게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입니다. 그리고 또 결합재무제표라는 게 개념이 있어요. 이것도 말론 김에 조금 더 하죠. 결합재무제표라는 건 뭐냐니까 결합재무제표는 여러 기업, 여러 계열사라고 그럴까요? 계열사의 재무제표를 각기 작성하고 그런 다음에 이걸 통합하는 거. 통합해서 하나의 재무제표로 표현하는 거. 그걸 결합 재무제표,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라고 표현해요. 그죠? 이걸 결합 재무제표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계열사 재무제표, 삼성 같은 경우도 삼성 전체의 재무제표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삼성 그룹에 속해 있는 각 기업들의, 계열사들의 재무제표를 구성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뭘 하느냐니까 80억 인구 모두의 재무제표를 결합 재무제표로 만들어요. 80억 인구 각각 그 사업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수한 뭐 수천만 개의 사업장이 있겠죠. 사업장을 하나의 결합 재무제표로 구성. 이해가 되나요 이게? 이렇게 합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사람은 이런 결합 재무제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지적 지능, 두뇌의 용량이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가, 이런 문서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성하는 시스템이 80억 인구와 사업장, 그러니까 193개 국가죠. 개 국가의 결합 재무제표를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재무제표,
이걸 기업 재무제표. 제표. 지역, 광역자치, 광역시, 광역시라든가 혹은 뭐 도라든가 하는 그걸 뭐라 그러나요? 광역자치단체라 그럴까요? 광역자치단체 재무제표. 제주시면 제주시, 제주도면 제주도의 재무제표를 구성을 할 수가 있고, 그죠? 다음 국가 재무제표를 구성할 수 있고, 한국이면 한국의 재무제표, 싱가포르의 재무제표, 일본의 재무제표를 구성할 수가 있고, 그죠? 그리고 재무제표로부터 재무지표를 구성할 수가 있고, 재무지표를 통해서 그 국가의 경제 성장률, 등등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죠. 이것을 이제 글로벌, 세계 재무제표, 글로벌이죠. 글로벌 재무제표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다 시스템으로 가능합니다. 이거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다고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시스템은 가능합니다. 시스템으로 우리 구성할 거예요. 이 시스템 상당히 재밌을 겁니다. 자, 그런데 개발자들은 이걸 잘 모르니까 그게 좀 관건이긴 한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이걸 구성해요. 근데 구성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완성하면 동그라미 딱 칠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의 인정 시스템을 구성합니다. 하나의 인정 시스템인데. 이건 뭐냐니까 소셜 시큐리티 넘버, 우리나라 말로는 주민등록번호죠. 주민등록번호가 되는데 이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기반으로 해서 하나의 인증 시스템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이걸로서 은행 계정에 로그인할 거예요. ABC 뱅크에 로그인 to ABC 뱅크. 근데 요 하나의 인증 시스템으로 우리가 뭘 할 거냐 하니까 ABC 뱅크에 로그인할 뿐만 아니라 요걸 유니버셜 아이디로 이용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류의 인증이나 증명을 대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주민등록증 역할도 하고 운전면허증 역할도 하고 내가 비행기표를 끊었으면은 항공권 역할도 하고 지하철 티켓 탈 때는 티켓 역할도 하고 졸업 증명서나 성적 증명서라든가 등본이라든가 인감이라든가 뭐 건강 기록표라 그럴까요? 건강보험의 어떤 뭐라든가 모든 종류의 개인 정보를 담는 하나의 시스템을 구성해요. 이걸 이제 굳이 얘기하자면 프라이빗 데이터 볼트라 할까요? 프라이빗 데이터 볼트. 그러니까 볼트는 금고죠. 금고니까 데이터 금고. 사적인 데이터 볼트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ABC 뱅크에 계좌만 있으면은 요런 종류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는 거죠. 비행기 티켓도 필요하지 않고 지하철 티켓이라든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 그걸로 모든 걸 다 대신할 수 있도록 구성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세 번째는 새로운 아마존 혹은 알리익스프레스를 구성합니다. 아마존 뭔지 아시나요? 그리고 알리익스프레스 혹시 아시나요? 요거는 너무 말 놓은 김에 보죠. 보면 알리익스프레스 요렇게 아니네. 알리익스프레스 해서 내가 사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가죽 신발 부츠 이렇게 구성하면 요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 가격이 우리나라보다는 너무 낯사요.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보시면 현재 16,031원. 그리고 시핑 코스트 있고 어떤 건 시핑 코스트가 무료고 어떤 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 있어요. 저도 한 두 번 주문을 해봤었는데 굉장히 저렴합니다. 굉장히 저렴하고 어떤 거는 이렇게 무상으로 무료로 또 배송되는 것들도 많아요. 가격도 저렴하고 배송도 잘하고 잘 되고 요거는 11,000 할인하네. 가죽 부츠 11,790원. 그리고 배송비가 6,622원. 어떤 거는 상품 가격이 제가 스마트폰 예를 들어서 제가 아이폰을 쓰고 있는데 아이폰 케이스 요걸 한번 주문을 해봤더랬어요. 주문했는데 잘 오더라고요. 13원도 있어. 13원. 이게 전 장난인가 싶어서 한번 주문해봤더니 실제 날로 왔더라고요. 174원이라도
이게 어떻게 배송비까지 이 가격에 넣을 수 있는지. 무료 배송이에요. 무료 배송에 13원. 장난삼아 한번 주문해 봤더니 실제로 무료 배송으로 이날 나옵니다. 신기하죠. 어떻게 13원에 배송비까지 가능한지. 중국에서 혹은 베트남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올코스합니다. 그래서 아마존 어떤 건지 아시죠? 알리익스프레스 다시고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시스템을 구성할 거예요. 어디 구성하냐니까 전 세계 누구나 자신의 상품을 등록할 수가 있고, 상품을 등록하면은 그 사람의 상품에 대해서 시스템이 적절한 가격을 추천, 적절한 가격을 추천. 예를 들어서 내가 갈국수를 만들어서 팔고 싶다. 그러면 그 갈국수 가격이 얼마 정도 하는 게 좋겠다고 시스템이 ABC뱅크죠. ABC뱅크에서 하고, 그리고 잘 팔리면은 가격을 올리고, 잘 안 팔리면 가격을 낮추고, 가격 조정도 시스템이 진행합니다. 이 가격 조정하도록 구성합니다. 그리고 고객 입장에서는 세계 전역의 상품과 사업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획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알리익스프레스 봤었잖아요. 어디 갔나요? 알리익스프레스. 안 날아가네. 알리익스프레스. 여기 있나요? 보시면은 이제 상품도 여기 있는 것들은 대개 이제 중국에서 생산된 상품들이에요. 아무리 봐도 이 가격이 왜 가능한지, 참 8원에 이게 만들어서 나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거나 실제로 날라옵니다. 한번 주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분들.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상품에 대한 정보를 이런 식으로 알리익스프레스 요 화면이죠. 요 화면처럼 이렇게 한번 구성해 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구성한 거는 좀 이렇게 구성돼 있어요. 지하철, 뭐 참기름, 치과 등등이 있는데, 지금 상품 중에서는 휴대폰은 아마 없을, 만들어 놓은 게 없을 거예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없네. 그리고 고등어는 있을 겁니다. 제가 넣었어요. 고등스가 아니고 고등어 있죠. 고등어 있고, 지금 이제 제가 상품을 100개를 샘플을 넣어뒀어요. 100개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상품이 이제 100만 개나 1000만 개나 1억 개가 들어갈 수 있겠죠. 1억 개가 들어간다면 검색했을 때 조금 전에 보셨던 이런 화면처럼 이렇게 표시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구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카테고리라든가 그리고 등등등등 이렇게 구성을 해서 브랜드라든가 어쨌거나 알리익스프레스 이 화면을 보고 이것과 비슷하게 이것과 가장 유사한 모습을 한번 구성해 보려고 해요. 그런데 알리익스프레스에서는 없는 것도 또 우리가 좀 구성하려고 합니다. 보시면 이제 5일 배송만 검색을 해보는 겁니다. 5일 내에 올 수 있는가. 그리고 무료 배송만 또 검색도 할 수 있어요. 5일 배송 무료 검색. 그리고 별이 몇 개 이상인 것도 이렇게 검색할 수 있어요. 그럼 검색한 결과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죠? 좀 전보다는 가격이 좀 올라갔죠? 확실히. 그죠? 그래도 13원짜리 아직 있어요.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구성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구성한 것도 비슷하게 돼 있어요. 네, 비슷하게 해서 가격이 얼마, 이름이 얼마. 현재로서도 방금 본 이 기능, 여기 있는 이 기능들은 다 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진행대로 구성돼 있어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이렇게 요 한국어 뭐 등등등등 구매자 보호 고객센터 등등 있어요. 여기 있는 기능들. 하여튼 알리익스프레스 이걸 샘플로 삼아서 이것과 가장 유사한 형식으로 한번 구성을 해볼 생각입니다. 구성하고 그리고 알리익스프레스와 비슷하면서 뭔가 또 차별점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차별점이 뭐냐니까 알리익스프레스에서는 없는 걸 우리가 또 추가할 겁니다. 없는 것, 알리익스프레스가 제공할 수 없는 것들을 여기 이런 게 다 마찬가지죠. 이런 기능들은 알리익스프레스나 아마존은 이런 기능을 없어요. 이것도 없고 다 없어요. 이것도 없죠. 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마존이나 알리익스프레스와 비슷하게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 이 친구들이 제공할 수 없는 기능들도 지금 추가를 해서 구성해 볼 겁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이것도 구성합니다. 그래서 상품을 등록하거나 주문을 했을 때 모두 물류 수단과 경로를 구성 시스템이 물류수단과 경로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배송하도록 구성. 전 세계 어디 쓰나, 그죠? 전 세계 어디 쓰나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시스템을 구성해요. 그다음에 이제 통화입니다. 통화인데 지금 보시면은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내가 한국에 있으면은 이 한국에 맞춰서 요게
한국 원화로 표시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원화로 표시되어 있고 내가 일본이면 일본 엔화로 또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다가 하나 기능을 더 추가를 해서 자산 기반 통화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요것도 설명을 좀 하려면은 좀 길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피아트 크런시, 피아트 크런시뿐만 아니라 피아트 크런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제 통화 방금 봤던 KRW라든가 혹은 일본 엔이라든가 혹은 차이니즈 엔이라 위안이죠. 위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ABC라고 하는 자산 기반 통화로도 가격을 표시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금이나 은이나 동, 자원, 주식, 채권, 부동산 등으로서 자산 풀을 구성합니다. S풀 풀을 구성해서 이 S풀 기반의 화폐 ABC죠. ABC로 화폐가 가격이 표시가 되고 그런 다음에 ABC를 각국의 국제화폐로 전환해서 또 표시할 수 있도록 구성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이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려고 그러면 하여튼 좀 더 구현해서 얘기하자면 지금 이제 원화 13원, 6903원 이렇게 원화로도 표시할 수가 있고 요걸 금으로도 표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금 0.00001g, 금 0.0069g 등등 이렇게 금으로도 표시할 수 있도록. 그죠? 근데 그 금을 ABC로 전환하면 됩니다. 그러면 ABC 화폐로 표시할 수 있도록 구성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죠. 왜냐니까 원화 가격은 매일같이 바뀔 수가 있지만은 ABC 가격은 일정하게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새로운 DNS 서비스, 도메인 네임 서비스입니다. 도메인 네임 서비스, 서비스입니다. 요것도 상당히 재밌는 주제예요. 그래서 이번에 같이 좀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뭐냐니까 지금 보시면은 좀 전에 봤던 것은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알리익스프레스의 주소를 이용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글은 google.com이죠. .com이고 그리고 우리 웹사이트는 realtimekorea.net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요걸 사용료를 내야 돼요. 사용료를 누구한테 내느냐니까 W3 파운데이션하고 파운데이션하고 그리고 여기 있어요. 도메인 네임 사업자에게 이게 가요. 서비스 컴퍼니죠. 컴퍼니. 컴퍼니로 가고 우리는 이 도메인 사업자로부터 주소를 구매를 해서 그 주소를 이용을 해서 이용하는 거잖아요.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좀 다른 형태의 도메인 네임 서비스를 구성합니다. 이건 IPv6 주소로 기반으로 할 텐데 6 기반으로 해서 그리고 트래픽 양에 따라서 주소 자기가 쓰고 있는 주소의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그렇게 구성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IBM에서 주소 명칭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서 IBM 스페이스 이렇게 주소를 한다고 합시다. IBM 스페이스로 할 수도 있고 뭐로도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뭐로도 어떤 형태의 주소도 이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주소에 대한 사용료는 트래픽에 따라서 과금하도록 이렇게 한번 구성해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 ABC 뱅크 자체가 W3 파운데이션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하는 거예요. 여기 어떤 의미 이해가 되시나요? ABC 뱅크 자체가 이거 자체가 W3와 W3 파운데이션의 역할과 같이 하도록 이렇게 구성합니다. W3 파운데이션 웹하고 인터넷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인터넷이 아니라 인터넷하고 웹은 달라요. 그죠? 인터넷은 길이고 웹은 그 길에 있는 상점들, 가게들이, 집들이 W3죠. 또 웹이죠. 그죠? 그래서 인터넷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웹을 대신할 수 있도록 새로운 웹이죠. 새로운 웹. 뭘? 새로운 웹. 뉴 웹. 그래서 결과적으로 W3 파운데이션 같은 컬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 주제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차차 코딩을 진행하면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서치 엔진도 마찬가지 구성합니다. 서치 엔진도 구성을 하고 그리고 레커멘데이션 엔진도 구성을 해요. 레커멘데이션 엔진인데 요거는 구글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한번 구성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ABC뱅크가 이번에는 W3가 아니라 구글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죠.
구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뭔가를 검색을 하면은 내가 검색한 정보를 기초로 해서 나에게 상품 광고를 던져줘요. 그게 구글 애드입니다. 그죠?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검색한 것에 대해서 상품 광고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구글의 상품 광고 방식이 아니라 ABC 뱅커는 다른 방식으로 검색 엔진을 구성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간략하게 한번 얘기를 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칼국수를 먹었단 말이에요. 칼국수 먹고 별점을 5개를 줬습니다. 어느 집에 특정 제주 뭐 연동 칼국수에서 먹고 별표를 5개를 준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어디서 가죽 신발을 가죽 뭐 부츠를 샀습니다. 그리고 별표를 5개를 줬습니다. 상품이 마음에 들었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어딘가에서 뭐 갈치 조림을 먹었어요. 이번에는 마음에 안 들어서 별표를 하나를 줬습니다. 요렇게 내가 구매하는 상품마다 내가 특정한 별표로 어떤 평가를 하게 되겠죠. 평가를 하게 되면은 그리고 난 아직 한 번도 스마트폰을 산 적이 없다고 합시다. 스마트폰을 새로 살라 그래요. 근데 갤럭시를 살지 혹은 또는 아이폰을 살지 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아이폰. 그리고 또 갤럭시 중에서도 기종이 여러 개 있잖아요. 어떤 기종을 살지, 아이폰 중에 어느 기종을 살지 내가 지금 결정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까지 어떤 상품을 사고 평가한 정보가 있잖아요. 그죠? 이 평가한 정보. 이 평가한 정보와 가장 유사한 평가를 내린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있겠죠. 그죠? 나 아닌 다른 사람들 중에서 갤럭시나 아이폰을 산 사람이 있겠죠. 지구 인구 80억이니까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80억 인구 중에서 나와 가장 비슷한 어떤 상품에 대한 뭐 안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취향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구매한 스마트폰들 중에서 가장 평점이 높은 것을 나한테 레코멘데이션 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되시나요? 이거 아마존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존에서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을 조금 더 세련되게 한번 구성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나한테 레코멘데이션 되는 것이 구글 검색 엔진에 의한 애드가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구매한 상품에 대해서 내가 내린 평가에 따라서 나한테 어떤 상품이 필요할지 어떤 상품이 내가 만족도가 높을지를 레코멘데이션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죠? 요걸 한번 구성해 봅니다. 아마존에서 하고 있는 건데 아마존에서 하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세련되게 한번 구성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나머지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도 하나씩 하나씩 코딩을 하면서 추가해 나갈 것이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모듈들을 완성하는 대로 완성될 때마다 동그라미를 하나씩 맞춰서 나중에 아마 6월 말쯤 됐을 때는 밑에 번호가 35번 정도까지 내려와 있을 것 같아요. 35번 정도까지 해서 기능 모듈들을 다 이게 다는 아니에요. 앞으로도 계속 추가합니다. 코딩하면서 추가해서 그 진행 상황을 표시하고 그리고 리마크도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어떤 부분을 추가할지 앞으로 완성된 부분이 무엇이고 앞으로 이번 6월달까지의 프로젝트 말고 다음번 이 코딩을 할 때 어떤 기능을 또 추가할지도 리마크에서 표시해 나가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4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석 달 동안 진행해 나갈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게 베이스예요. 베이스이고 요 베이스 이게 어떻게 구성되는 건지 먼저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어떤 식으로 코딩이 코드죠. 이 코드 내용이죠. 이 코드 내용부터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그런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코드들을 하나씩 하나씩 추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전 이번 수업은 말씀드린 것처럼 엘릭서와 피닉스 라이브 뷰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엘릭서 이전에 엘릭스 수업을 우리가 만들어뒀던 팀JPT의 엘릭스와 피닉스 수업을 들었던 사람들만이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해하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엘릭스와 피닉스의 기본적인 문법과 사용 방법을 알고 있다고 상정하고 그리고 수업을 진행을 해요. 강의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번 전자동 무인은행 코딩과 동시에 다른 수업들도 같이 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라이브 뷰 피닉스 라이브 뷰예요. 하고 그리고 엘릭스의 어떤 여러 가지 지금까지 다루지 않았던 주제들 또 몇 개의 강좌를 구성을 해서 같이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